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목요일 아침 출발 부산 냉진 시작하겠습니다. 강세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네. 오늘도 전국적으로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부터 좀 심상치가 않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대체로 맑다. 늦은 오후부터는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에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 낀 곳이 들어 있습니다. 교통 안전에 좀 유의하십시오. 네, 부산의 현재 기온이 18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예상이 됩니다. 네. 날씨가 더워지면서 대부분 지방의 식중독 지수가 경고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냉장고에 넣어둔 음식도 사실은 안심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네. 경고 수준에서는 음식물이 4시간에서 6시간 안에 상할 수가 있고요. 주의 수준이라도 11시간 이내에 식중독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음식물 보관하실 때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그 먹거리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안전한 출근길에는 출발 부산대행진이 늘 함께합니다. 이 시간은 신항만 거가대로로 통하는 가장 빠른 길 을스도대교 협찬입니다. 네, 목요일 순서 건아들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젊은 미소. 네, 일주일 가운데 그래도 제일 한가한 목요일 아침입니다. 편안한 출근길 저희 출발 부산 냉진과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명진 아들목에서 강서 쪽으로 이미 사고 구간이 발생이 되는데요. 10분 교통정보입니다. 네, 가장 많이 밀리는 곳 중에 한 곳이에요. 그러게요. 지금 명진 아들목 바로 진입하면서부터 녹산 공단 방향으로 차량들 정체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명지 주유소 맞은편 2차로에서 승용차 2대 간의 추돌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서영호 통신원이 알려왔고요. 뒤쪽으로 지금 정체가 많이 되는군요. 예, 강서경찰서 쪽으로 차량들 답답하게 묶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른 사고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밖에 지금 밀리는 구간들 사고 일대에서는 아직은 구평 고개에서 을숙도 대교 방향은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동서 고가도로 이제 황령나들목 오르기도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요. 시 외곽 쪽으로 옛 계급요금소까지는 어렵다고 보셔야 되겠어요. 자, 오늘 또 사고 구간이 발생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광무교 쪽에서 해와 사관학교 쪽에서 교통공사 쪽으로 들어가는 일방 통행길에 승용차 2대 추돌 사고 구간이 있다고요. 늘 1등으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김은태 통신원 제보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수용로 쪽은요, 남천동 지역이 지금 새벽역 어젯밤부터 새벽까지 해서 계속 공사 도로 포장 공사를 지금 차로를 막고 진행을 하고 있는 네네. 중입니다. 그리고 아스팔트가 많이, 이렇게 깔려 있던데 돌이 많이 튀더라고요. 그럼요. 그 열기도 아직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오늘 수용로 수용 쪽에서 광안리 쪽으로 진행을 하실 KBS 쪽으로 진행을 하실 분들은 다 좀 지정체 예상을 하셔야 되고요. 글쎄 출근 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공사가 빨리 좀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요.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제보가 들어오는 대로 이곳 교통 상황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밖에 만덕 1, 2터널 쪽으로 동네를 출발을 한다면은 이제 미남교차로부터는 어려움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해운대 쪽에서 원동을 경유해서 동네나 내성교차로까지는 아직은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있어요. 자, 진양 사거리일 때 역시 동서고가도로 오르는 차량들로 많이 혼잡하다고요. 네. TLS 회원 그리고 어린이대공원에서 연지 3거리 쪽은 원활하다고요. 이성기 통신원이 전해왔습니다. 제보전화 080-450-8000번이고요. 맞춤형 교통정보 이용하실 분들은 013-3366-3526번 20원의 정보 이용료는 부과가 됩니다. 10분 교통정보였습니다. 힘내라 힘 당신의 아침을 응원합니다. 오늘 아침은 광안동에서 조민영씨가 친정어머니인 박봉순씨께 보내는 응원입니다. 오늘이 친정어머니 박봉순씨의 63번째 생신이라고 합니다. 늘 고생만 시켜드린 것 같아서 특별히 축하를 좀 해드리고 싶다고 하는데요. 맞벌이하는 딸을 위해서 손녀를 돌봐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다리 관절도 좋지 않은데 너무 죄송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딸 자식 고생 덜어주려고 틈틈이 반찬까지 만들어서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어두는 정말 고마운 어머니라고 합니다. 보답하는 길은 열심히 살아서 행복한 모습 계속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라면서 늘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한다고 응원을 보내줬습니다. 박봉순 어머님, 오늘 생신 맞으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자식을 위한 희생을 아끼지 않는 당신의 아침을 응원합니다. 네, 생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63번째 생신. 뭐 예전 같으면은 60 넘으면은 정말 뭐 어머니, 할머니, 할머니 뭐 이러지만 물론 뭐 손녀가 있으니까 할머니시겠지만은 밖에 나가시면은 한창 때잖아요. 아직 한 3, 40년은 더
그럼요. 즐겁게. 건강하게. 건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예, 생활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돌 보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요. 네, 오늘 또 조민영 씨 좀 잘해드려야겠어요. 그만큼 박봉순 어머님의 그 시간을 네. 또 이렇게 다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아, 뭐 그래도 또 손이 아무리 예뻐서 힘든 줄 모르고 하신다지만은 무리가 또 가지 않게끔 어머님의 건강도 항상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 저기 아이들 시댁이나 또 혹은 친정에 이렇게 맡겨두고 열심히 벌어야 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 모든 분들께 모든 가족분들께 오늘 아침 응원을 다 같이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네. 수고들 많으십니다. 그래요. 네. 자 오늘 응원에 참여해주신 조민영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문자로 예, 응원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013-3366-3526번 20번에 정보 이용료는 부과됩니다. 응원 참여라고만 보내시면 저희가 매일 아침 소개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또 연락을 드리거든요. 네. 저는 그 아침 당신의 아침을 응원합니다를 소개하면서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어머니하고 왜 자꾸 성이 틀릴까 깜짝깜짝 놀랍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네요. 예. 네. 자 자두의 노래입니다. 김밥. 자 오늘 아침은 목요일 아침답게 여기저기 뭐 크게 어려운 곳 없습니다. 예, 지금 황령터널 쪽이 궁금하다고요. 예, 1248의 청자인데요. 괜찮습니다. 황령터널 지금은 이용을 하셔도 편안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대체로 그 명진아들목 쪽이나 동서고가도로 그리고 만덕터널 쪽 늘 아침에 이렇게 상습적으로 밀리는 구간을 제외하고는요. 대부분의 구간 이동이 수월합니다. 특히 오늘 명진아들목 쪽은 더 힘들죠.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강서경찰서 방향으로 앞서 그 주유소 맞은편 쪽에서 발생이 됐던 사고인데요. 처리가 계속 지연이 되나 봅니다. 이제는 명진아들목 쪽 진입하기도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다행히 아직 하구원 다리 위쪽까지는 그 영향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거의 뭐 휴게소 쪽을 빠져나가면서 명지 쪽 접어들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수용로 광안리에서 남천동 구간으로는 지금 현재 도로 포장공사를 새벽녘에 계속 했었는데요. 저도 그 버스를 1차로까지 나가서 탔거든요. 네. 예. 지금 현재 공사가 혹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면 오늘 아마 정체를 좀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공사가 마무리가 설사되었다 손치더라도 지금 도로 사정이 포장공사를 해놨기 때문에 울퉁불퉁하고 사정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지나시는 분들 수용로 구간에서의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080-450-8000번이나 013-3366-3526번으로 네,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20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이동 여건 알아보죠.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 연결합니다. 김수현 리포터. 네, 먼저 남해 고속도로 본선 순천 방향으로 덕천 나들목에서 대저 분기점 쪽 지정체되고 있고요. 북부산 요금소에서 동김해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남해 제2지선 냉정 방향으로는 서부산 요금소 이전부터 가락 쪽으로 차량들 밀리고 있고 반대 부산 쪽으로도 서부산 요금소를 지나 낙동대교 가는 길 속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와 대전 통영간고속도로는 순조롭게 지나고 있고요. 중앙산 지선 김해 쪽으로 물금부근 3km 지점 정체되고 있습니다. 신대구 부산고속도로는 대동 분기점에서 밀양으로 가는 길 원활한 주행 여건 나타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와 부산 울산고속도로 역시 불편함은 없는 상태입니다. 진주시는 진양교에서 남강 삼로 방향으로 이동 여건 좋은 상태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 본부였습니다. 네, 안락에서 동네 교차로 쪽 신호한 두 번 정도 받으면 되겠습니다. 마굿길 통신원 알려왔고요. 네. 부산 구치소에서 세원 교차로 쪽으로도 이제 구간 정체가 시작이 되고 있네요. 주례 교차로 일대부터 지금 가야대로 주례 교차로 지나기 어렵고 이 차량들 세원 쪽으로 어려운 진행이 이렇게 이어진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용로 남천동 방면으로 공사는 마무리가 됐고요. 공사 차량들은 이동을 했네요. 이동이 됐는데 예. 문제는 이제 그 한참 공사 진행 중이어서 차선도 없고 또 금방 아스팔트를 이렇게 깔아놓은 상황이어서 돌도 좀 이렇게 잔돌도 많이 이렇게 흩날리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선행 조심 운전하시라는 예, TRS 회원 제보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정리하겠습니다. 부산지방 기상청 연결하죠. 강혜진 리포터.
네, 출근길 기상 전망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지방 출근 시간대도 대체로 맑고 기온은 17도에서 20도가량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늦은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동해안 지방으로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내외까지 올라가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반면 동해안 지방은 동풍이 불면서 기온 상승이 저지대 평년보다는 조금 낮은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동해안 지방 오늘과 내일 너울로 인해서 파도가 높게 일겠으니까요. 해안 저지대와 방파제 등에서의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경남본부 협찬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지난 3년간의 통계를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의 35%가 졸음운전이었으며 40% 이상이 안전띠 미착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속도로는 일반 도로와 달리 장거리 운행과 단조로운 도로 특성으로 인해 졸음운전에 취약하며 사고 시 달리는 차량의 속도로 인해 그 충격이 상당한데요. 장거리 운전 시에는 한두 시간마다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 들러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출발해야 하며 고속도로에서는 앞좌석뿐 아니라 뒷좌석도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도로공사 경남본부가 함께합니다. 레저 전문 자전거 대표 브랜드 엘파마 협찬 TBN 캠페인. 자전거, 무작정 탄다고 다 건강해질까요? 아닙니다. 자전거가 내 몸에 맞지 않으면 건강은 물론 안전에도 위험합니다. 안장은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높이로, 핸들은 어깨가 편한 각도로, 안장과 핸들 거리는 팔 길이에 맞아야겠죠. 건강과 안전을 위한 자전거 피팅. 올바른 자전거 타기의 시작입니다. 이 캠페인은 레저 전문 자전거 대표 브랜드 엘파마가 협찬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할아버지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뒤에 따라오는 아저씨가 자꾸 빵빵거려요. 빨리 가라고 그러나 봐요. 자꾸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할아버지들은 빨리 뛸 수 없잖아요. 우리 할아버지는 마음은 청춘이지만 몸은 그렇지 못하시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를 보면 조심하고 양보해줘야 해요. 그럼 할아버지가 놀라는 일도 없을 테고 저도 오래오래 우리 할아버지 차를 탈 수 있을 거예요. 실버 스티커는 부산교통방송 지원심의국 619에 5111번으로 전화주시면 배부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명진아들목에서 강서경찰서 쪽으로 이동을 하시는 분들 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답답하나 싶으실 텐데 일단 첫 번째 신호대 쪽에 승용차 두 대 간의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그 주유소 맞은편 쪽이에요. 5164애청자가 다시 한번 전해왔습니다. 전혀 지금 처리할 생각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게요. 네. 명지 쪽 더 답답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빠른 사고 조치가 좀 있어야 네. 될 것 같고요. 자, 그 밖에 지금 해화사관학교에서 시내 쪽으로 그 교통공사 들어가는 일반 통행길로의 네. 그 사고 구간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밖에 동서 고가도로 황령나들목부터 밀리고 있습니다만 황령터널 아직까지는 크게 정체가 되진 않고 있고요. 다른 날보다는 상당히 좀 지나기가 여유가 있습니다. 예, 남천동에서 들어가는 구간 이제 서서히 차량들 서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밖에 도시고속도로 번영로 아직은 원동나들목 양방향 이동여건은 괜찮은데요. 시내 쪽으로 이제 부산환경공단 앞쪽부터는 수영터널까지 어려움 감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백양터널 들어가기가 어떤가요? 2622의 청자인데요. 괜찮습니다. 아주 원활해요. 네, 오늘은 백양터널 이용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시외각 쪽으로 빠져나가시는 특히 오늘 공항 쪽으로 이용을 하실 분들은 백양터널 쪽 이용 가능합니다. 네. 편안하게 이용하십시오. 사하구 지역이 계속 문제인데요. 녹산공단 쪽으로 지금 차량 등록 사업소 앞쪽 명지 지하차도라 평면도로에서 신호대교 방향으로도 지정체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새누리당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하면서
경선 규칙을 둘러싼 당내 공방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당헌 당규에 따라서 후보 등록을 시작하고 등록 마감일은 별도로 정해 공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비박계 대선 주자들은 경선 규칙에 대한 논의 없이 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경선 실무를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민주통합당은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결과에 대해 불법 사찰의 본질인 윗선과 몸통을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한 권력형 검사의 부실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현주 원내대변인은 이번 재수사가 정정길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이자 불법 사찰에 개입 의혹이 있는 권재진 법무장관에 대한 감싸기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검찰개혁의 절박성을 다시 확인시켜준 수사였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불법 사찰의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사 단체들의 수술 거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예정대로 다음 달부터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병원급에 의무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충분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보완책 마련을 위해 포괄수가제 의무 적용을 1년 미루자는 의사협회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사들이 수술 거부와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 실제 진료 공백이 발생하면 의사 면허 정지와 함께 법적 대응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이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와 부동산 임대업자 등 7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고액의 수임료를 차명 계좌로 입금받아 수입을 누락시킨 변호사와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 관리한 의사, 월세 수입을 숨긴 임대업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596명을 조사한 결과 탈루 세금이 3,632억 원에 달했고 소득 탈루율도 37.5%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창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어제 고리 1호기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6월 말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위원장은 이날 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을 방문해 주민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고 원자력안전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들이 지난 3월 12일부터 3개월 동안 고리 1호기에 대해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어제 종합주가지수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강보합으로 마감됐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전날보다 0.25% 4.58포인트가 오른 1859.32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도시고속도로 시외곽 쪽 정관 신도시 쪽으로 이용할 예정이라고요. 7487의 정자인데 네. 괜찮죠? 아주 원활하게 소통이 네. 되고 있습니다. 정관 산업도로 저희가 계좌터널과 또 곰내터널 쪽 상황 보고 있는데요. 이쪽으로도 전혀 막힘없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안전하게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30분 교통정보 부산지방경찰청 연결하겠습니다. 김혜리 리포터입니다. 네, 낙동남로 지체 두드러집니다. 앞서 명지나들목에서 강서경찰서 방향으로는 명지주유소 맞은편 승용차 두 대 간의 추돌사고 있었는데요. 사고 여파도 심해서 명지나들목에서 강서경찰서 쪽 지체 더해진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을숲도대로도 강서지하차도에서 신호대교 방향 오늘도 정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고속도로 동서고가지로 외곽 방향으로는 황령나들목 일대에서부터 예계금요금소 방향 가다서다 반복하는데요. 아랫길 진양사거리에서 진양나들목 진입하는데도 어렵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번영로도 문현동 방향으로 수영터널 진입 구간 주춤에서 이동합니다. 현재 중앙대로가 양정에서 송공삼거리나 시청 양방향으로 신호에 묶여서고 있습니다. 관문대로도 방음터널에서 백양터널 쪽으로 지체 나타나고요. 북구지역 제인학동광교와 구포대교가 대저 방향으로 이동량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충혈대로가 만덕 방향으로도 미남교차로에서 만덕터널 방향 특히 도로 가득 밀려서고 있습니다. 주변 중앙대로 따라서도 옛 동부터미널 에서 온정교 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묶여서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연결합니다. 김혜영 리포터입니다.
네, 경남권 내 국도 위 곳곳으로도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4번 국도 이용해서 부산에서 창원 쪽으로 이동하는 차량들, 강서구청 앞에서 신대저 교차로 지나 불암 사거리 쪽 더디게 이동을 하고 있고, 이후로도 연지교 사거리에서 삼계 사거리 쪽으로 차간격 좁혀서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설창 사거리 지나서 동창원 나들목 닫기까지는 크게 어려운 구간은 없는 상태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각 구간 소통 잘 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도의 경우 창원 방면 풍호초 등 사거리에서 새말 사거리 쪽으로 차간격 좁혀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진해 시민회관 앞에서 신촌광장 교차로 쪽으로는 아직은 차량 흐름만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7번 국도의 경우 경주에서 울산 방면으로 속도가 떨어진 상태인데요. 입실북 교차로에서 천곡 사거리 쪽 더디게 이동을 하고 있고요. 반대 부산에서 울산 쪽으로도 영천 사거리에서 월평고개 쪽으로는 부분 서행 흐름 감안하셔야겠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었습니다. 교통방송입니다. TVN 금연 캠페인. 우리가 무심코 피는 담배 연기로 인해 매년 수만 명의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 등이 질병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간접 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버스 정류소, 해수욕장,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게는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소, 해수욕장, 도시공원의 공공장소 금연. 이젠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 모두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부산을 만드는데 적극 동참합시다. TVN 부산교통방송 금연 캠페인은 부산광역시와 함께합니다. 에휴. 기름값은 오르고 차량 유지비는 늘어나고 고유가 시대 친환경 경제운전으로 극복해야죠. 친환경 경제운전? 네, 운전 시작 전 조금만 여유를 가져보세요. 급출발, 급정지 줄이고 경제속도 지키기, 불필요한 공회전 하지 말기, 트렁크 말끔히 비우기. 이런 좋은 습관이 지구와 자동차의 수명을 늘리고 연비는 8%나 높여줍니다. 아, 당장 운전 습관부터 바꿔야지. 참, 주기적인 자동차 점검도 잊지 마세요. 이 캠페인은 지식경제부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독립기념관장 김능진입니다. 애국선열들의 감동적인 삶과 선진국을 만들어낸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정신이 숨쉬는 곳 독립기념관이 첨단 전시기법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루 동안의 값진 선물을 주시고 싶다면 독립기념관으로 오십시오. 아름다운 독립기념관에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함께 만들어 보세요. 운전면허 시험이 간소화된 이후에 국민들은 개선된 운전면허 시험에 대해 크게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소화된 기능시험 합격률도 높아졌고 주차능력 테스트가 추가된 도로주행시험 합격률도 예전과 비슷하다고 하는군요.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있었지만 제도 개선 이후에 연습운전면허 소지자의 교통사고도 크게 감소했고 운전면허증을 신규 취득한 운전자의 교통사고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선된 운전면허 시험 제도가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겠는데요. 운전면허 시험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목요일 아침 출발 부산 대행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보전화, 무료전화 080-450-8000번입니다. 네, 지금 금정구 지역에서는요, 오늘 온천 산업도로, 그러니까 금정구, 동래구에서 금정구로 예전에 네. 중앙대로 쪽을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금정세무서 앞쪽의 그 교차로 지하철역 방향으로 인사사고가 발생이 됐기 때문인데요. 온천교 사거리에서 오는 차량들이 지금 금정경찰서 방향으로 이 부곡교차로 앞쪽을 빠져나가기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9944의 청자도 이 구간 소식을 알려왔네요. 올 6월에 들면서 지난번에 그 이제 올 12월부터 새롭게 또 시행이 되는데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대한 개정안이 이제 다시 또 발의가 되어가지고 네네.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교통뉴스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올 12월부터는 그 장애인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은 20만 원의 과태료 100%가 오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10만 원이었는데 20만 원 100% 올렸죠. 예, 예. 예. 이런 내용들로 하는 그 여러 가지 그 개정안이 이제 마련되는데요. 제가 그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참 아쉬운 게 이 교통약자 이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네. 이 원스톱 시스템이라고 해서 곧바로 그 표와 함께 네. 개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놓으면은 참 편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지금은 아. 단계를 거쳐가잖아요. 그렇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 내려가서 다시 또 개찰구로 가서 거기서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단계를 거쳐가니까 조금 예전보다는 좀 편리해지긴 했지만. 엘리베이터가 또 각 역마다 예. 다 생겨났으니까요. 한 번쯤 예. 이 원스톱으로 좀 진행이 쭉 되면은 참 편리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철도의 공기 질도 별로 좋지 않다고 계속해서 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루에 부산의 예. 도시철도 이용하는 사람이요. 평균 82만 명이래요. 굉장히 많죠. 뭐 환기는 예. 제대로 되고 있는지 참 많이 궁금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조사를 했죠. 예. 네.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많은 곳이 1호선이었고요. 아무래도 생긴 지가 제일 오래됐으니까. 그리고 4호선, 3호선, 2호선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미세먼지 농도가 1호선이 굉장히 높은 것은 생겨난 지도 오래됐지만은 여러 가지 시설들도 좀 노후가 됐죠. 근데 네. 이용 승객도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면이 또 예전에 그 공사 방식에서 자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다른 노선에 비해서 먼지가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른 데는 예. 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요. 예. 네. 그래서 이런 먼지는 우리가 늘 지하철을 이용을 하면은 사실 그 늘 숨쉬듯이 마셔야 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이 부분들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좀 더 철저히 관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알로 덧붙여 봅니다. 어쨌건 네. 환경부 기준에는 부합했다고는 하거든요. 네. 근데 1호선 동네역에서 범일역까지 승객들이 좀 많이 타는 그런 구간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기준치에 육박해서 이 구간으로는 특별히 좀 환기에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물론이죠. 나타났네요. 네. 네. 자, 전동차 교체 때 환기 시스템에 대한 고민들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통 단신입니다. 면세율을 불법 유통시킨 석유 판매 사업자와 급유 업체를 업무 정지시키거나 사업자 등록을 아예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서 올해 하반기에 이러한 방향으로 조세 특례 제한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회사 또는 대리인이 운전자 본인의 공인 인증서가 없어도 인터넷 뱅킹이나 은행 ATM 기기에서 과적 차량 과태료를 낼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현업에 종사하는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 운전자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지 못해 과태료를 체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납부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과적 차량 과태료 징수 결정액은 292억 원이었지만 수납액은 194억 원에 그쳤습니다. 울산시는 KTX 울산역이 이용객의 증가로 경부고속철도의 중심역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울산역 개통 1년 6개월을 맞아서 이용객 통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하루 이용객은 1만 1천여 명으로 6개월 전 조사 때보다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부고속철도의 주요 역인 서울대전 동대구 부산역에 최근 이용객 6개월 전보다 감소하는 추세로 볼 때 울산역이 경부축의 중심역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울산시는 분석했습니다. 교통단신이었습니다. 자, 40분 교통정보 상황실을 연결하겠습니다. 김혜미 캐스터입니다. 네, 동서 고가도로 외곽 방면으로는 황녕 나들목에서 기금 유금소 구간 계속해서 지정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후로는 낙동대교 진입 구간에서는 크게 어렵지는 않은 상태고요. 도심 방면 서부선 유금소에서 낙동대교 진입 구간 서행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번용로는 도심 방면으로 원동 나들목 일대 지나서 수영터널 구간 지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녕대로 이용해서도 대남 지하차도 일대에서부터 황녕터널 진입 구간 지정체 감안을 하셔야겠고요. 부산진구 중앙대로 송공 삼거리에서 양정 교차로 쪽 오가는 양방향으로는 교통량 꾸준한 가운데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낙동남도 하단교차로에서 학원 교차로 쪽으로도 구간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학원 다리 위쪽으로도 정체는 감안을 하셔야겠습니다. 하단에서 명지 방면으로 다리 위쪽에서도 서행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계속해서 성산 삼거리 쪽으로도 명지 나들목 일대 지나는 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창원시 진해구 교통정보입니다. 새마을 사거리에서 냉천 사거리 쪽으로는 교통량만 꾸준하고요. 거제시 장평 1로에서 구현 1로 쪽으로 속도 떨어집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TBN 캠페인 부산과 울산을 30분 내에 주행할 수 있는 짧은 여행 긴 여운 부산울산 고속도로 협찬입니다.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를 운전하면 안 된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지정된 차로가 있다는 건 알지만 빨리 가고 싶은 생각에 추월 차로가 비어 있으면 달리기도 해요. 고속도로 지정 차로대를 지키면 원활한 소통과 교통사고를 예방합니다. 부산과 울산을 30분 내에 주행할 수 있는 짧은 여행 긴 여운 부산울산 고속도로 협찬이었습니다. TBN 교통 캠페인 동북아 물류의 중심도시 부산광역시와 함께합니다. 보행자 먼저 가세요. 보행자를 보호하고 행복을 얻었습니다. 바쁘신 것 같은데 먼저 가시죠. 뒷차에게 양보하고 안전을 얻었습니다. 아, 저기 주차하면 되게... 저기 유아를 태운 차량이네. 먼저 주차하세요. 주차 공간을 양보하고 존경받는 인격을 얻었습니다. 양보 운전. 얻는 게 참 많은 운전입니다. 이 캠페인은 동북아 물류의 중심도시 부산광역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의 씨앗 생명나눔 홍보대사 영화배우 김보성입니다. 의리는 따뜻한 마음과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장기 기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이웃을 위한 따뜻한 마음과 사랑. 저는 의리와 함께 생명 나눔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숭고한 사랑의 실천으로 힘없이 멈춰가는 생명의 시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뇌사 장기 기증자 한 분의 장기 기증으로 최대 9분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협찬입니다. 네, 목요일 아침 출발 부산대행지입니다. 네.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제정보를 전해드리는 운전자 경제메모 시간입니다. 한 그릇에 2,500원 하는 짜장면 어떻습니까? 아, 예전에는 많았었는데 네. 요즘에는 이런 가격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눈을 뜨고 찾아볼래요? 찾아볼 수가 있죠. 2,500원짜리 비빔밥도 있고요. 육개장을 3,000원에 파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목욕비도 웬만하면은 요즘 4,500원, 5,000원 하는 게 보통이죠. 5,500원 하는데도 제가 봤어요. 근데 2,000원짜리 목욕탕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착한 가게들이죠. 네, 행정안전부가요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영업을 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가게 7,132곳을 착한 가격 업소로 선정을 했습니다. 종목적으로 이렇게 많았었나요? 예, 네. 지난 2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1만 600여 곳이 신청을 해서 현지 실사를 거쳐서 4,131곳이 새로 뽑혔고요. 기존의 2,301곳이 재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가격으로 볼 때 가격은 60점, 서비스 20점, 공공성 20점으로 평가를 했다고 하네요. 그 시도별로 좀 나온 자료가 있어서 보니까요. 경기도가 864곳이 선정이 되고 서울이 한 585곳 정도, 부산은 378곳이 예,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부산에도 착한 가격 업소들이 378곳이나 된다는 꽤 얘기죠. 꽤 많이 되네요. 예. 네, 우리 동네의 착한 가격 업소 과연 어딜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착한 가격 업소 정보는 네. 지방물가정보공개서비스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국소비자원, 한국관광공사 누리집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한번 확인하셔서 알뜰하게 네.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운전자 경제 메모였습니다. 오늘 명지 나들목 쪽이 사고가 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뒤쪽으로 지정체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 시간대 본격적으로 이제 출근 차량들과 더해지면서 뒤쪽으로 지정체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공항이나 학원 다리를 지나온 차량들이 명지 예, 나들목 쪽 강서경찰서 쪽으로 진입하기가 어렵다는 거 염두에 두십시오. 네, 그리고 지금 부곡교 차로 앞쪽 그 금정세무서 앞에서의 인사사고로 인해서 온천장에서 금정경찰서 쪽으로 향하는 차량들도
계속해서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구간이 한 곳이 더 있어요. 구포대교가 많이 어렵네요. 예, 강서구청 방향이죠. 네. 김해 방향으로 대동 방면 내리는 200m 이전 지점입니다. 3차로에 3중 추돌 사고가 있어서 지정체가 되고 있다고요. 4304의 정자가 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리기 200여 미터 전이면 일단 구포대교 위상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됩니다. 여러 대가 사고가 지금 현재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사고 처리하는데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뒤쪽으로는 이미 구남 사거리나 구포역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이 김해 쪽으로 지정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 시간 계산 좀 잘 하고 지나셔야 되고요. 주변 사고 처리, 빠른 처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숙등에서 덕천 교차로 구포역 쪽으로도 차량들 많이 밀리네요. 부산대교 영도 방향으로도 슬슬 이동량이 몰리고 있다고요. 5782의 청자 제보 고맙습니다. 태진아의 노래입니다. 노란 손수건. 자, 50분이군요. 50분 네. 교통 정보입니다. 예, 사고 구간에 시간이 다시 거꾸로 갈 뻔했어요. 지금 구남 쪽에 3중 추돌 사고 제보가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렇습니다. 2924의 정자 그리고 양병욱 통신원 등 많은 분들이 제보를 주는데 그만큼 좀 사고 때문에 뒤쪽으로 정체가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동으로 내려가기 이전 지점이었죠. 강서구청 목간 3차로에 네. 승용차 석대가 포함이 된 추돌 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구남 사거 에서 오르는 차량들, 구포역에서 오르는 차량들 모두 정체가 많이 되고 있고요. 네. 주변으로 지금 숙등이나 덕천에서 구포 대교 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구간까지 그 영향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곳 사고 때문에 어려운 곳이 명진 아들목 쪽인데요. 지금 명진 아들목 쪽 거의 뭐 학원 다리 빠져나와서 이 구간 진입하는 구간부터 차량들 밀리고 있습니다. 다른 날보다는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네, 성산 삼거리 네. 쪽으로의 어려움 생각하시고요. 명지 지하차도 계속해서 신호대교 방향으로도 지정체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영주 고가차도 위에서 부산 터널 방향 지금 대신동 일대로도 현재까지는 이동량이 좀 많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부산대교 쪽은 이동 여건이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이 계속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부곡교차로 앞쪽, 금정세무서 앞쪽의 그 사고로 인해서 오늘 온천장에서 외곽으로 이어지는 길목은 어렵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1, 2부는 이제 여기서 또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예, 1, 2부의 끝곡은 노사연의 노래를 준비했고요. 네, 이 시간에 신항만 거가대로로 통하는 가장 빠른 길, 을숙도대교, 대구 가는 빠른 길, 40km 단축 30분 절약,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 도로 협찬입니다. 자, 노사연의 노래 사랑입니다. 저희는 8시 15와 함께 다시 오겠습니다. 사랑해요 TVN 함께해요 TVN 여러분 곁에는 TVN 여러분들께서는 목요일 아침의 동반길입니다. 늘 출근할 때 함께하는 프로그램이죠. 출발 부산대행진 3, 4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매일 선물 드리고 네. 있습니다. 승산일포츠에서 산소스테라 비찜질방 이용권, 광안리 해변 왼쪽 끝자락 광안리 부산횟집에서 식사권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네, 이 시간은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 국립군산대학교 일상에서 일생까지 LIG 손해보험 협찬입니다. 이승철의 노래입니다. 오늘도 난. 오늘 아침은 전반적인 도로 흐름들은 괜찮았었는데요. 문제는 여기저기서 주요 길목에서의 사고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곳들이 많습니다. 네. 자, 5분 교통정보에서 하나하나 다시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정보 상황실 연결합니다. 김혜미 캐스터입니다. 네, 먼저 수영도 용소 삼거리에서 대형 교차로 방향으로는 대형 교차로를 못 간 지점 3차로에서 승용차 2대 추돌 사고 관건이 있었는데요. 현재 용소 삼거리 지나서 대형 교차로 쪽 지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황룡대로 이용해서도 대남 지하차도 이전 지점부터 황룡터널 진입 구간 지정체는 감안을 하셔야겠고요. 충렬대로 동네 고등학교에서 동네 교차로 쪽으로도 구간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내성 교차로 지나서 미남 교차로 양방향으로도 지정체 감안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만덕 2터널 진입 구간에서도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앞서 구포대교 위쪽에 있었던 그 추돌사고 여파로 인해서 이제 구남 사거리 쪽으로도 정체는 감안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제2낙동강교 위쪽으로는 덕천 나들목을 지나서 대조 분기점 방향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차량들 속도는 떨어진 상태고요. 동서고가도로 외곽 방면으로는 현재 범내골 나들목 이전 지점부터 방음 터널 쪽으로 지정체 이어집니다. 아래 진양 교차로 와서 진양 나들목 오르는 구간으로도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전 나들목에서 낙동대교 진입 구간에서도 이제는 지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분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아직은 구포대교 좀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3중 추돌 사고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처리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현재 구남 쪽이나 구포역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이 김해 쪽으로 들어가기가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구포대교 위에서의 지정체는 충분히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가기 이전에 오늘은 숙등에서 덕천교차로 지나기에도 차량 이동량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명지인 아들목 쪽도 아직은 정체가 풀리지 않고 원래 있습니다. 원래 이 시간이면 좀 지정체가 해소가 돼야 될 시간인데요. 많이 풀릴 시점인데 네. 여전히 지금 하구원다리 빠져나와서 명지 녹산 쪽으로 차량들 답답하게 묶여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고 처리가 여기도 꽤 오래 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자, 여유 시간 좀 충분히 두시기 바랍니다. 4하3 거리에서 신평 배곡의 쪽 신호 3번 정도까지 받아야 됩니다. 전효일 통신원 전해왔고요. 구평 고개 쪽 그래도 4하 경찰서 방향으로는 비교적 무난하게 이 구간은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네, 북부산 세무소 쪽에서 학장교차로 방면으로 또 중간 지점 1차로 쪽에 고장난 승용차가 있습니다. 잠시 구간 지정체는 생각하십시오. 이명호 통신원입니다. 네, 금성 세무서 쪽에 사고 처리는 거의 마무리가 됐나 봅니다. 네. 밀려있던 차량들 지금은 온천장을 지나와서 북옥교차로 앞쪽으로 아주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범천교차로에서 동서고가도로 범내골 나들목 방향으로 차량들 지정체가 되고 있어요. 홍경호 애청자 알려왔는데요. 시 외곽으로 동서고가도로 오르는 구간들 황령 나들목이나 범내골 나들목 그리고 진양 나들목은 여전히 외곽 쪽으로 지정체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도심 방향으로 동서고가도로 아직까지는 이동 여건이 좋네요. 시내 방향으로는 동서로 편안하게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생활의 약속 한다면 한다 시간입니다. 자, 뭔가 한 가지씩만 조금씩 바꾸고 실천을 한다면은 온 세상을 다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나요? 오늘은 대기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쓰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아두자로 정해봤습니다. 예. 대기 전력으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에너지 상당하다고 하잖아요. 집에서 쓰는 전기의 10% 정도가 다 대기 전력이랍니다. 네.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만 뽑아둬도 전기료의 10분의 1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작은 노력이 그야말로 큰 성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려고 봅니다. 네. 굉장히 홍보도 많이 됐었고요. 근데 실천하고 계시는 분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늘 생각은 있지만 잘 이게 실천이 되지 않아서 그냥 집을 쓱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플러그를 뽑아 넣어서 전기를 좀 예비 전력을 아낄 수 있는 것은 다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강세민 씨도 되게 그 플러그 잘 뽑아 두신다면서요. 저는 집에 나올 때 반드시 뭐 예를 들어서 냉장고라든지 네. 이렇게 좀 상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큰일 나죠. 그런 냉장고는. 플러그만 네. 따로 이렇게 플러그를 하고요. 예. 나중에 이제 그 자주 쓰고 끄고 켜고 하는 플러그들은 따로 이 멀티캡이라고 해서 네. 그 스위치가 따로 다 달린 게 있습니다. 그걸 다 준비를 해서 다 끄고 나옵니다. 예. 그래요. 벽걸이 텔레비전 생기면서 일단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긴 합니다만 또 대기 전력이 얼마나 많이 소비가 됩니까? 그럼요. 그 네. 그대로 꽂아두시는 분들 많은데 그것도 항상 빼두시고 그리고 휴대전화 충전하면서 충전기 그대로 꽂아둔 상황에서 휴대폰만 이렇게 꽂았다 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예, 그것도 여러분 함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직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우리가 전력을 좀 아껴 써야 할 그런 시점입니다. 네. 귀찮 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작은 노력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 오늘부터 쓰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 뽑아두기 함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종이컵 안 쓰고 나서 개인컵 쓰고 나서 네네. 얼마나 제가 종이컵 많이 아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하나씩 이렇게 실천해 나가면은 우리 스스로의 이런 마음도 좀 뿌듯해짐을 아마 다들 느끼실 겁니다. 꼭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예. 자,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길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약속 인증해 주실 네. 분들 013
02-5533-3566-3526번입니다. 2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한 분 뽑아서 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0분 교통정보입니다. 자, 백양대로 상으로도 지금 사고 구간이 발생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네. 진양나들목 그 오르는 지점이에요. 승용차와 화물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이 돼서 뒤쪽으로 지정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서봉생 통신원이 알려왔어요. 한때는 그 만화리 고개가 조금 사고 다발 지역으로 늘 제보가 됐었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는 진양 나들목이 단연코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곳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계속 X자 형식으로 한 개 차로를 두고 다 모여서 집중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양보 운전을 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사고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아침도 사고인데요. 빠른 사고 처리 또 초심 운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진양 일대가 이렇게 밀리면은 또 자연스럽게 저희가 부암 고가차도 쪽이나 평면도로 쪽을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연지 삼거리에서 오늘도 역시 진양 방향 부암 고가차도 위쪽으로는 차량들 서행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 지역에서도 이제 정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네. 광안대교 위에서부터 용당 방향으로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대남 지하차도에서 황령터널 전포동 쪽으로도 차량들 아주 더디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멈춰 서 있다시피 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게요. 글쎄요. 다른 날보다는 좀 지정차가 꽤 많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터널 안이라든지 또 혹은 빠져나와서라든지 사고나 고장 차의 여파가 있다면 080-450-8000번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10분 교통정보였습니다. 시민을 편안하게 부산을 여유롭게 이용우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입니다. 부산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름다운 바닷길, 광안대교, 자갈치 시장이 생각날 겁니다. 태종대 유원지를 비롯한 아름다운 도심공원과 시민회관 영락공원, 부산교통의 대동맥 도시고속도로도 빼놓을 수 없지요. 부산을 상징하는 도시의 인프라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심한 손길로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산의 랜드마크를 빛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부산시설공단의 자랑스러운 얼굴들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활기찬 부산, 부산시설공단이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남자가 변했다. 그 여자도 변했다. 무자식의 성팔자야를 외쳤던 김태강과 성은희 씨의 부부 이야기. 처음엔 좋았죠. 연애하든 놀러도 많이 다니고. 근데 언제부턴가 재미도 없고 허전하대요. 남의 돌잔치 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두 부부 하나만 낳고 잘 키우자에 동의하며 아이 가지기 프로젝트에 돌입. 각고의 노력 끝에 첫 아이를 만난 날.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도 잠시. 초보 부모는 지치고 도무지 어렵기만 하다. 아이, 그러게. 내가 낳지 말자고 했잖아. 라고 했던 그들이 어느새 아이 키우는 재미에 쏙 빠져버렸다. 해맑은 아이의 웃음소리와 엄마 아빠를 부르며 달려와 안기는 가슴 벅참, 노래하며 춤추는 아이의 사랑스러운 모습에서 두 부부는 진짜 행복을 배운다. 애들이 있어야 집안에 웃을 일이 생기더라고요. 힘들 때마다 아이 사진을 보며 에너지를 충전한다는 부부. 지금은 소문난 교구나 비싼 장난감 대신 더 값진 선물, 바로 형제를 만들어주기 위해 둘째를 가졌단다. 둘보다 셋, 셋보다 넷으로 불어난 행복으로 이들 부부는 이전에는 몰랐던 진짜 살맛나는 인생을 살고 있다. TVN 부산교통방송 출산장려 캠페인은 부산광역시와 함께합니다. 자, 거제대로 상으로입니다. 이 남문구 쪽을 지나와서 하마정 교차를 조금 못 간 한 200여 미터 지점 못 간 지점입니다. 2, 3차로에 걸쳐 있어서요. 화물차 승용차 추돌 사고 때문에 역시 뒤쪽으로 정체입니다. 도로가 좀 넓은 도로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 넓은 도로가 또 이렇게 2, 3차로가 막혀 있으면 오히려 더 혼잡합니다. 그렇죠. 뒤쪽으로 지정체 계속되고 있다고요. 최문재 통신원의 제보입니다. 예, 연지삼거리 역시 진양교차로 방향으로 밀린다는 현장 소식 들어와 있고요. 정묘사에서 하마정 쪽으로도 어렵습니다. 아마추어 무선사에서 알려온 소식입니다. 자, 이번에는 통신원 우회도로 정보 알아보는 시간이거든요. 대남교차로 쪽에 김상필 통신원이 나가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네, 먼저 수용로 출근길 교통상황입니다. KBS 상거리 지나 대남교차로 방향 구간 수행되며 용서 상거리 이전에서 대연 사거리 지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간 용서 상거리 지나 대연 사거리 방향 사고 소식도 있으니 참고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남구청 사거리 진입하는데 부분적인 속도 떨구며 문영교차로 지나 범일전화국 방향 지체 만나고 있습니다. 상습정체 구간인 항령로가
대남 지하차도 나와서 방령터널 문정교차로 방향 정체로 이동되고 있으며 광안리 해변도로가 양방향 수월하게 이동되고 있습니다. 3인뉴스 풀장지나 49광장 진입하는 데 신호대기시간 길어지고 있고 강남로가 동방 5거리 지나 광안리 해수장 4거리와 수용구청 3거리 지나 KBS 3거리 짧은 구간 지체 만나고 있습니다. 이시원 우암로가 간만 4거리 지나 우암 3거리 합류지점 부분적인 속도 떨어지며 7보도 지나 동천 3거리 자유전시로 한두 번의 정지선 넘으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남교차에서 TVN 통신은 김상필이었습니다. 오늘 사고가 꽤 많은데요. 지금 가야대로 주례 쪽 방면입니다. 개금교차로를 약 한 100여 미터 지난 지점 2차로 쪽에서도요. 승용차 두 대의 추돌사고 구간이 있습니다. 이진 애청자의 제보입니다. 네. 감천 사거리에서 고신의료원 쪽입니다. 여기는 감천 사거리를 지난 가차로 쪽에 트레일러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전효일 통신원이 알려온 소식이에요. 자, 그리고 용소 3거리에서 대연 4거리 쪽으로는 사고 여파로 인해서 아직도 주행속도가 조금은 더 내려가 있습니다. 아마 조무선사 제보 고맙습니다. 하단교차로를 연결합니다. 배병호 통신원 전해주십시오. 예, 먼저 가야대로 감전단 원낙동 대기 오르면서 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고 부산구치에서 응급방향 시흥교철에서 신호 두 번 정도 받아야 합니다. 낙동대로입니다. 이곳 하단교차로 각 방향 한두 분 시내에 교차로 이동이 가능하지만 타구청에서 아우금 방향 좌진 차량들의 지체 꼴이 남겨진 상태입니다. 감천로입니다. 구호비온 지난 차량들이 감천교절에서 더딘 진행을 보이고 있고 계속해서 사하치역협탑 상거리 하륙발전 전문적 좌진 차량들도 혼자만 마찬가지지만 법원 운영자들께서 수신으로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영화 협회께서 전해준 현장 제보입니다. 다대로입니다. 구평공에서 장인 상거리 주변 오거리가 쉽지 않아 보이고 신팀 강동병원 지난 차량들과 을소대로 롯데마트 쪽에서 지난 차량들이 사경주화사 교차로에서 각각 두 번 신호에 묶인 상태입니다. 반면에 을소 대교 호방향은 차량 이동량은 많아 보이도 원활한 진행으로 대구를 건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단 교차로에서 통신은 대빙호였습니다. 20분 교통정보입니다. 장거리 운행하시는 분들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에서 고속도로 나들목 소식 정리합니다. 김수현 리포터입니다. 네, 남해 고속도로 본선 순천 방향으로 서김해 부근 151km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인데요. 이 때문에 뒤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남해 제2지선 냉정 방향으로는 낙동대교 일대로 밀리고 있고 서부산 요금소를 지나 장유 구간은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통영 쪽으로 서상에서 함양터널 가는 길 1차로에서 노면 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반대 대전 쪽으로는 서상 부근 122km 지점 2차로에서 교량 점검 작업 중입니다. 중앙산 지선 김해 쪽으로는 여전히 남양산에서 물근 방향 3km 정체 계속되고 있고 반대 양산 쪽으로 대동 분기점에서 양산 분기점 쪽 갓길에서 풀베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구서 나들목에서 언양으로 가는 길 비교적 순조롭게 지나고 있고요. 울산고속도로와 부산울산고속도로도 막힘 없이 지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남강 삼로에서 도동구 도로 방향으로 이동 여건 좋은 상태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 본부였습니다. 아직은 오늘 구포 일대 지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숙등에서 덕천 구포역 쪽으로 네. 지정체가 많이 되고 있다고요. 7788 애청자 김영권 애청자도 함께 전해왔고요. 구포 3거리에서 구포대교 쪽으로 좌회전 신호도 두세 번 정도까지 받아야 됩니다. 박홍준 통신원의 제보입니다. 자, 그리고 양정에서 서면교차로까지 오늘 부산진구 중앙대로 이 구간은 큰 어려움 없는 상황이라고요. 김은태 통신원 제보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을 연결하죠. 강혜진 리포터입니다. 네, 출근길 맑은 날씨로 출발을 합니다. 오늘 동해안 지방으로는 가끔 구름 많겠고요. 그 외 부산과 경남 지방으로는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늘도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4도에서 30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해 더위는 이어가겠는데요. 자외선 지수와 식중독 지수도 매우 높은 만큼 건강관리와 위생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주말 동안에도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은 상태로 나들이길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과 내일 동해안 지방은 동풍이 지속적으로 불면서 노을로 인해 파도가 높게 일겠으니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연안 해운의 역사와 바닷길을 함께 해온 한국해운조합 협찬입니다. 환경오염이 적고 운송비도 저렴한 연안 해운은 단순한 바닷길이 아닙니다.
가장 건강하고 정직한 길이며 안전한 길인데요. 국내 물류비 1%로 전체 물동량의 20%를 수송하는 연안해운. 국가 경제 발전을 이끄는 풍요의 길인 동시에 환경을 살리는 자연의 길입니다. 또한 470여 개 섬 지역에 생필품과 농수산물을 실어 나르는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1,500만 명의 섬 이용객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행복의 바닷길입니다. 연안해운과 한국해운조합은 우리 모두와 다음 세대를 위해 더욱더 풍요로운 바닷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TBN 교통 캠페인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고객 감동을 실천하는 부산 개인 택시 협찬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초래하는 교통사고. 내 자신과 가족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까지 파괴하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나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매년 5천여 명의 고귀한 생명이 교통사고로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교통사고를 추방하는 데 힘써야 할 때입니다. 바로 그것이 나와 내 가정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없는 도시 부산, 부산 개인 택시가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고객 감동을 실천하는 부산 개인 택시가 함께합니다. 교통방송입니다. 네, 제보 전화는 무료 전화 080-450-8000번입니다. 맞춤형 교통정보 이용하십시오. 013-3366-3526번 20원의 정보 이용료는 부과됩니다. 네, 구평고개에서 사학경찰서 쪽 신원 두세 번 정도 필요하다는 소식이네요. 전효일 통신원 알려왔는데요. 화면상으로는 이제 이 구간이 빠르게 또 정체가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구남 사거리에서 강서구청 방향 지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홍준 통신원이 전해왔고요. 구포대교 위쪽으로는 이제 이동 흐름이 조금씩 나아지는데 그 주변 도로가 계속해서 많이 밀리고 있어요. 구포 3거리에서 구포역 쪽으로 구포대교 쪽으로 오르는 차량들. 그리고 오늘 덕천교차로를 숙등에서 만덕에서 덕천 구포 쪽으로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광안대교 현수교 조금 지나면서부터 이제 황령터널 쪽으로 좀 지정차가 됩니다. 다른 날보다는 좀 지정차 많이 되었는데 이유가 황령 터널이 조금 오늘 지나기가 좀 어려웠었기 때문입니다. 네. 네, 지나기 조금 어렵다는 거 참고하십시오. 자, 교통사고를 줄입시다 시간입니다. 부산지방경찰청 교통정보센터를 연결하겠습니다. 조미란 경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먼저 어제 있었던 시내 교통사고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시내에서는 모두 2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29명이 부상을 입었으나 전체적인 사고 건수나 부상자는 적었고요. 네. 사망사고가 한 건 있었습니다. 사망사고는요, 어제 새벽 1시 10분경 진구 가야동 원스톱 정비 앞에서 중앙선을 가로질러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가야 굴다리에서 동이대 어기 교차로 방면으로 5차로로 직진 중이던 택시와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동이대 지하철역 출구 계단 안쪽으로 전도되면서 현장에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오토바이 사망사고 소식이었는데요. 네.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오토바이 사망사고였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법규 위반 행위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요. 기초교통법규 준수가 사고를 예방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공사 구간하고요. 집회 소식도 있군요.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공사 구간은요. 동서고가도로 우암고가교 시점부에서 과적 차량 진입 차단 공사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이 공사는 상위 1개 차선을 통제하고 공사가 진행되므로 참고하시고요. 네. 또 오늘 집회는 오전 10시에 시청 앞에서 영도 고가도로 건설 반대 집회가 있는데요. 행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시청 앞에서 출발하여 양정 교차로와 서면 교차로를 거쳐 구 천우장 앞까지 1개 차로를 점령한 상태로 행진이 예정되므로 이 구간을 지나는 운전자분들 안전운전 당부드립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교통사고를 줄입시다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12시까지 네.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중앙대로 부산 진구 쪽 그리고 거제대로 쪽까지 아마 그 영향이 좀 있을 듯 싶습니다. 미리 좀 우회하십시오. 네. 네. 하태용의 노래입니다. 사랑아. 네, 30분 교통정보입니다. 미남에서 내성 방면으로도 구간구간 정체고요. 최문재 통신원 제보입니다. 그리고 내성에서 미남 방면으로도 아직은 내성 주변으로 좀 혼잡합니다. 양방향으로 구간 지정체입니다. 네. 이어서 지금 동서 고가도로 이제 시내 방면으로 본격적인 지정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학장 이전부터 밀리고 있네요. 0849 애청자 전해왔고요. 4845 애청자 역시 오늘 북구 지역 어렵다는 소식이 많이 들어오고 네. 있거든요. 남산정역에서 덕천교차로 이어지는 구포 역쪽으로 많이 밀린다는 소식 함께 전해왔습니다. 자, 30분 교통정보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자세한 도로 이동 흐름 알려드립니다. 김혜리 리포터입니다. 네, 지금 남구지역 이동량이 많은 편인데요. 수영로가 대현동에서 문현동 방향 더디게 이동하는 가운데 특히 남천교차로에서 KBS 3거리 양방향 어렵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광안대교가 현수교 위에서부터 용호나들목이나 남천나들목 두 방향 모두 정체 나타나고요. 이어지는 동서고가도로 외곽 방향으로는 범내굴나들목에서 예계금유금소 또다시 감전나들목에서 낙동대교 쪽 주춤에서 이동합니다. 이제 도심 방향으로도 확장나들목 에서 주례 방향으로 속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번흥로 도심 방향으로는 원동나들목 일대에서부터 수영터널 방향 여전히 서행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앙대로가 성공삼거리 중심으로 서면이나 양정 양방향 모두 더디게 이동하는데요. 동구로 접어들어서도 자천동에서 부산역 가는 길 주춤에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충혈대로 이용해서는 만덕터널과 동래시장 양방향 더디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이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중앙대로 초량 세일병원에서 초량 교차로 방면으로 역시 지정체입니다. TLS 회원의 제보고요. 그 이전으로 지금 좌천에서 부산 진역 쪽으로도 차량들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네. 아마추어 무선사에서도 알려왔어요. 오늘 덕천에서 구포역 쪽으로 많이 지정체되니까 제보도 많이 들어옵니다. 김형권 애청자도 다시 한번 지정체 소식 알려왔습니다. 네, 그리고 용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구간 계속해서 정체가 좀 이어지고 있네요. 대원 고가차도 여전히 동명 5거리까지는 어려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연결하겠습니다. 김혜영 리포터입니다. 네, 아직 경남 꽃내국도의 곳곳으로도 지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14번 국도 부산 방면으로도 속도가 떨어진 상태인데요. 전하교 교차로에서 동김해 나들목 지나 불암 사거리 쪽 더디게 이동을 하고 있고 반대 강서구청 앞에서 신대저 교차로 쪽 지체는 풀렸습니다. 지금은 크게 어렵지 않은 모습인데요. 이후 연지교 사거리에서 3개 사거리 쪽으로는 지체 남겨진 상태고 7번 국도 이동량이 꾸준합니다. 울산 쪽으로 덕계 사거리에서 용당 사거리 구간 지체 계속되고 있고 이후로도 울산구치소 앞에서 상방 사거리를 지나 입실부 교차로 쪽 긴 구간 지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대 방면으로도 천곡 사거리 일대로나 북정 3거리에서 울산구치소 앞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은 35번 국도 언양 방면 남양산 나들목에서 내석 입구 쪽으로도 구간 지체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었습니다. 교통방송입니다. TBN 캠페인 하나뿐인 지구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극심한 가뭄과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구는 더 큰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는 첫걸음, 탄소 줄이기. 우리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일회용품 쓰지 않기, 물을 아껴 쓰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가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지구를 살리는 일이 됩니다. 부산환경공단은 메탄가스와 하수방류수 재활용으로 다음 세대를 지켜갈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시작합니다. 지구온난화를 막는 작은 실천, 녹색성장시대를 이끌어가는 부산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TBN 캠페인, 과학교육시대를 열어가는 전문가를 만드는 전문가 부산과학기술대학교 협찬입니다. 여보, 좀 천천히 가요. 아이, 충분히 천천히 가고 있어. 스쿨존이잖아요. 속도 더 낮춰요. 아니, 이 시간이면 애들도 없을 텐데 뭐. 설마 이 시간에 애들은 없겠지.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겠지.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못된 생각이 위험을 부른다고요. 운전자라면 언제 어디서든 교통법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과학교육시대를 열어가는 전문가를 만드는 전문가 부산과학기술대학교 협찬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행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크게 다가온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후를 믿고 의지할 곳을 찾으세요. 누군가는 당신과의 약속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소중하게 약속을 지켜가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보험에서 실버요양보험까지 50년간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온 당신의 굿초이스 수협보험이 함께합니다. 500년을 이어온 영광법성포단오제가 2012년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영광법성포 숲쟁이공원과 뉴타운 일원에서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전국대회로 열리는 민속놀이, 경연대회, 각종 제천 행사를 재현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선보입니다. 아름다운 백수 해안도로,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굴비백반 등 맛과 관광, 전통문화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회장. 천년의 얼과 맛, 흥을 계승한 영광법성포단오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행사는 천년의 빛 영광군과 법성포 단오보존회가 함께합니다. 네, 대남에서 KBS 삼거리 방면입니다. 수영 방면으로 지금 현재 승용차 석대 역시 추돌 사고 구간이 발생이 됐다고요. 5368의 청자의 제보입니다. 예, 다행히 크게 밀리진 네. 않고 있네요. 오히려 반대쪽 이동량이 많아서 대남 쪽에서 문현동 방향 대연 고개 일대까지 차량들 좀 서행이 되고 있습니다. 황령터널 여전히 대남 지하차도 안에서부터 많이 밀리고 있고요. 광안대교 현수교 지나와서 네. 역시 남천동 쪽으로 1, 2차로 쪽은 지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동에서 수영 터널까지 번영로 도심 쪽 밀리고 있네요. 아마추어 무선사의 제보였습니다. 8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지구촌 교통 리포트 시간입니다. 세계 각 나라들은 이 어려운 교통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여러 가지 세계 여러 나라의 교통 정책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의 신강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를 준비하셨나요? 아, 오늘은 해외 교통사고 자료 활용 방법과 교통안전 개선 사업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교통안전 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요. 교통사고에 취약한 지점, 즉 교통사고 잦은 곳을 먼저 선정하게 되는데요. 아,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교통사고 자료 수집이 선행되어야 하고 양질의 교통사고 자료를 이용한 합리적인 평가가 수행되어야 하겠죠. 네.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이 교통사고 자료들 어떻게 수집되고 이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것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아,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통계는 도로에서 자동차 교통에 의해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대상으로 수집되고 관리되는데요. 아, 주로 경찰관에 의해 처리된 교통사고 처리 자료가 수집됩니다. 네. 아, 경찰관에 의해 처리 된 교통사고 처리 자료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의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조치 사항 등이 포함되는데요. 아, 사고 접수 후에 조사된 자료는 교통사고 관리 시스템이라고 불리우는 별도의 시스템에 입력되고 분석되고요. 네. 그 결과는 도로교통공단을 통해서 배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생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죠? 아, 그렇죠. 네. 아, 교통사고 자료는 경찰뿐 아니라 보험사와 운수업체의 공제조합에서도 별도로 수집하고 그렇죠. 관리하고 있는데요. 네. 아,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되어서 지금은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아, 과거 자료를 살펴보면 보험사에서 집계된 교통사고 건수가 경찰 자료에 비해서 약 5배 정도 더 크게 추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아, 따라서 모든 교통사고 자료를 이용해야만 어느 지점이 교통사고에 취약한지를 좀 더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이런 취지하에 지난 2007년에는 경찰청이 모든 교통사고 자료를 통합해서 운영하기로 했고요. 이 통합 자료는 현재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네. 아, 일반인들도 이 시스템에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하면 어느 지점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교통사고 자료의 통합 해외에서는 어떻습니까?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편인가요? 아, 해외에서도 보험사에서 집계된 교통사고 자료와 경찰에 의해서 집계된 교통사고 자료의 불일치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만 해외도 역시 뭐 마찬가지군요. 그렇죠. 네. 아, 우리나라처럼 특정 시스템을 만들어서 통합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의 통합, 즉 자료의 양 측면에서는 해외보다 더 낮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은 자료의 양보다는 자료의 질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집된 교통사고 자료는 매우 일반적인 사항만 포함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교통사고의 원인이나 세부 교통사고 유형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교통사고 자료의 질적인 문제는 저희가 40분 교통정보를 전해드리고 나서 잠시 후에 또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교통정보상황실입니다. 김혜미 캐스터입니다. 네, 남구 수영로일대 KBS 3거리에서 대남 교차로 방면으로도 속도감은 다소 떨어지고 있는데요. 황령대로 대남 지하차도 이전 지점부터 황령터널 진입 구간으로도 지정체 감안을 하셔야겠습니다. 충렬대로 동네 고등학교에서 동네 교차로 쪽으로도 구간 지체가 이어집니다. 미남 교차로에서 만덕 2터널 진입 구간에서도 정체 계속되고 있는데요. 숙둔 교차로 지나서 덕촌 교차로 쪽으로도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구포대교 위쪽 강서구청 방면으로는 교통량은 꾸준해도 앞 시간대보다는 큰 정체 불편은 없습니다. 동서고가도로 외곽 방면으로 범내골 나들목에서 익혜금 요금소 구간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감전 나들목에서 낙동대교 진입 구간에서도 제속도는 내지 못합니다. 도심 방면으로도 감전 나들목을 지나서 방음터널 쪽으로 지체 이어집니다. 이어서 창원시 진해구 교통정보입니다. 새마을 사거리에서 냉천 사거리 쪽 무리 없이 지날 수 있겠고요. 거제시 아주교 양방향 원활합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TBN 캠페인 전통시장에서도 할인받고 서민경제에도 도움주는 우체국 체크카드가 함께합니다. 현대사회를 신용사회라 하며 신용이 재산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 자신의 능력을 초과한 신용사용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개인 부채가 많아지면 소비가 위축되고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져 우리 경제까지 멍들게 됩니다. 우리 모두 신용이 자산이 되는 건강한 신용사회를 만듭시다. 이 캠페인은 전통시장에서도 할인받고 서민경제에도 도움주는 우체국 체크카드가 함께합니다. TBN 교통 캠페인 동부가 물류의 중심도시 부산광역시와 함께합니다. 자전거는 단순히 건강만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을 지키는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기도 합니다. 출퇴근할 때 가까운 곳까지 자전거를 이용해보세요. 자전거를 이용하면 건강에도 좋지만 우리가 사는 환경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심각한 환경오염, 에너지 고갈, 교통체증 등의 문제는 자전거 타기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서로서로 양보하는 안전한 자전거 문화 지키기와 자전거 안전장비 착용을 생활화합시다. 이 캠페인은 동북아 물류의 중심도시 부산광역시와 함께합니다. 네, 출발 부산대행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구촌 교통 리포트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의 신광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사고가 발생이 되면 그 사고를 집계를 해야 되고 왜 사고가 났는지 원인을 알아야 되고 또 그걸 분석을 해서 다음에는 이런 걸 미리 예방을 하고자 해서 이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모으고 또 활용을 하는데요. 이제 이 교통사고의 그 자료들의 질적인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미국의 교통사고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교통사고 보고서는 기입할 양이 상당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사고 차량의 충돌 부위를 조사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미국은 사고 차량의 충돌 부위를 총 22군데로 세분화해서 조사자의 주관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자료는 물적 피해만 발생한 사고는 포함하고 있지 않는데요. 예. 미국의 교통사고 자료는 물적 피해만 발생한 사고라도 이를 수집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통사고 자료를 이용해서 각종 교통안전 개선 사업의 시행을 결정한다면 좀 더 객관성을 가질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미국 교통사고 자료의 특징 또 다른 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인적 피해를 동반하는 교통사고는 병원 치료가 일반적인데요. 미국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
발생한 후 이를 완전히 수습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치료 비용을 별도의 자료로 구축해서 연계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자료와 병원 치료 자료를 연계한 시스템을 코즈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말로는 교통사고 평가 시스템 정도로 옮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부상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교통사고로 인해 소요되는 모든 치료 비용을 추적해서 연계시킨 후에요. 이 자료를 이용해서 보다 합리적인 교통사고 비용을 추정한 후에 교통안전 개선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훨씬 미국 쪽의 그 자료를 수집하는 게 더 질적으로 좀 우수하다.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자료들을 쭉쭉쭉 모아서 이제 그 안전 사업의 여러 가지 평가 자료로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과거 1년간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교통안전 개선 사업을 시행할 지점이라든지 구간을 결정하고요. 사업 시행 후에는 시행 전과 시행 후에 교통사고 건수를 비교해서 각 개선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 효과 평가 결과는 각 개선 사업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사용되는 자료도 객관성을 가져야 하고요. 평가 방법도 매우 정밀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요.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평가 방법에 비해서는 다소 객관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뭔가 문제점이 좀 있나요? 예, 있네요. 예. 자료의 질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자료의 정밀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의 교통사고 저감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점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 이전에 발생했던 신호위반 관련 교통사고 사고 건수와 설치 후에 발생한 신호위반 교통사고 건수를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당연하죠. 네. 외국에서는 각 개선 사업별로 감소시키고자 하는 교통사고 유형을 목표 교통사고로 설정한 후에 각 개선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개선 사업이 시행된 지점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교통사고 건수를 취합해서 평가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개선 사업의 효과의 객관성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시작이 좋아야 결과가 좋을 텐데 아무래도 사용되는 교통사고 자료 자체도 객관성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다른 문제점은 어떤 게 더 있을까요? 예, 교통안전 개선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지점에서의 교통사고만을 감소시키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의 한 지점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면 이는 인근 구간의 교통안전에도 영향을 줍니다. 네. 이처럼 한 교통안전 개선 사업의 효과는 점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선이나 면적인 효과도 갖고 오게 되는데요. 네. 이를 학계에서는 스피로버 이펙트, 즉 파급 효과라고 합니다. 네. 해외에서는 이러한 파급 효과를 고려해서 각 교통안전 개선 사업의 효과를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통사고 자료의 질이 좀 더 향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위치 정보의 정확도도 향상되어야 할 것이고요. 각 교통사고의 특징도 좀 더 세분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개선 사업의 평가 방법의 문제점을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교통사고에 영향을 주는 인자 중에 하나인 교통량 자료가 좀 더 정밀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현재는 교통사고 자료만 통합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각 기관에서 별도로 수집되고 있는 교통량 자료도 통합 연계될 수 있도록 자료 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단순히 그 교통량을 뭐 집계를 하고 사고를 집계를 하고 평가를 하고 개선 사업을 하고 이런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좀 더 세분화해서 좀 정밀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군요. 네, 자료의 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해외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자료와 교통안전 개선 사업 평가 방법의 특징과 시사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경찰과 보험사의 자료를 통합해서 자료의 양은 늘렸습니다만 자료의 질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있다고 생각됩니다. 해외 특히 미국에서는 교통사고 자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고 유형 및 교통사고 특징을 세분화해서 자료에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것을 철저히 배제시키고 있고요. 교통사고 자료에 병원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연계시켜서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기준 자료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이런 자료들을 시급히 통합해서 각종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교통사고의 질을 좀 더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네. 이렇게 질이 좀 높아지면 어떤 효과를 가장 먼저 좀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예산 대비 효율성이라는 것을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자료를 저희들이 생성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곳에 네. 정밀하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그렇죠. 효과를 좀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구촌 교통 리포트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의 신강원 교수였습니다. 네. 자, 지금 50분 교통 정보를 조금 이런 시간에 해드려야 될 게 지금 사고 때문입니다. 네. 네, 저희가 50분 교통 정보 지금 49분 30초 지나고 있는데요. 낙동대로 쪽에 또 사고 구간이 발생이 됐군요. 감전동 수문에서 감전 교차로 방향이고요. 부산 장례식장을 조금 지난 지점에 화물차와 트레일러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감전동 수문에서 감전 교차로 쪽으로 발생이 된 사고예요. 네. 서봉생 통신원이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알락드란체 삼거리에서 원동 교차로 방향으로도 알락드란체 삼거리를 지나자마자 가차로에서 승용차와 버스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이 됐네요. 뒤쪽으로 구간 정체도 나타난다고요. 최문재 통신원이 알려왔습니다. 네, 고장난 승용차가 있는 지점도 있습니다. 지금 명진 아들목에서 강서경찰서 쪽이요. 지금 명진 아들목 조금 지난 지점 가차로 쪽에는 승용차 한 대가 지금 타이어 파손으로 서 있습니다. 지정체는 해소가 됐고요. 네, 조심 운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승태 통신원의 제보입니다. 네, 안락 지하차도에서 동네 교차로 쪽 오늘 계속해서 비교적 무난합니다만 일단은 그 동네 소방서에서 교육대학교 쪽으로 연결되는 구간으로는 어려움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김정선 통신원이 알려왔고요. 마침 동네 쪽 그 맞춤형 교통정보도 들어와 있네요. 0367 애청자인데요. 만덕 1, 2터널은 지나기 어떤가요 하셨는데 지정체가 좀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네. 예, 지금은 뭐 이용하셔도 되겠네요. 그래도 뭐 아주 네. 원활한 건 아니고요. 네. 그 예식장 앞쪽에서는 1, 2터널 들어가는 구간에서의 지정체. 예, 약간의 어려움을 네.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오늘 구포대교 위쪽에 사고 발생이 되면서요. 지금 구포대교 위쪽은 이동 흐름이 좋아졌습니다. 사고 처리가 끝나면서. 하지만 주변 도로는 여전히 많이 혼잡한 상황이에요. 숙등에서 오는 차량들이 덕천교차로를 지나서 구포 역쪽으로 계속해서 더딘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김원정 통신원도 역시 남산정 사거리에서 덕천 쪽으로 밀린다는 소식을 함께 전해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동서 고가도로는 이제 시내 쪽 이제 예. 낙동대교에서 내려오셔야겠어요. 진입을 좀 피하시는 네. 편이 좋습니다. 감전나들목을 바로 지난 지점부터 정체가 나타난다는 김호영 네. 애청자의 제보도 있었고요. 저희가 화면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자, 오늘 아침 꽤 여기저기서 목요일 아침 치고는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고는 사회 간접 비용을 높이게 해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고요. 가정경제에도 아주 치명적인 예, 그런 일들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도로를 넓히고 여러 가지 교통 개선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지만은요. 우리가 의식만 좀 바꿀 수 있다면 이 천문학적인 금액보다 훨씬 더 저렴한 돈으로 예산으로 교통사고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제성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조금 더 안전운전을 해야 된다는 의식의 변화 여러분들께 꼭 좀 예.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도 제보하셨던 애청자 여러분, 통신원 여러분, 모범 운전자 여러분, 교통경찰관 여러분 모두 다 고맙습니다. 네, 선물 조민영 애청자 네. 그리고 5368 애청자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 2AM의 노래예요. 죽어도 못 보내 남겨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LIG 손해보험 일상에서 일생까지 책임지는 LIG초를고와 황토로 빚어 만든 산소가 나오는 흙표육 침대 협찬 TBN 55분 교통정보입니다. 번영로 도심 방면으로 원동나들목에서 수영터널 진입하는 구간으로 지체가 되고 있고 동서고가도로도 도심 방면으로 학장나들목 이전에서부터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도로 상황은 부산지방경찰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리 리포터. 네, 출근길 지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서고가도로가 감전나들목에서 낙동대교와 줄의 양방향 어려움 나타나는데요. 외곽방향 범내골나들목에서 방음터널 쪽으로도 더디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번영로 도심방향으로도 원동나들목에서 수영터널 쪽 속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구중앙대로 자촌동에서 부산역 방향으로도 차간 거리 좁혀지고요. 진구지역 서면에서부터 양정 쪽 지체되는 가운데 양정과 송공삼거리 양방향 확보 어려움 상태입니다. 광안대교가 현수교에서부터 시작된 지체 제가 용호나들목과 남천나들목 두 방향 이어지면서 여전히 황양터널 진입하는 데 어려움 나타납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이었습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 연결합니다. 김수현 리포터.
네, 중앙산지선 김해 쪽으로 남양산에서 물금 방향 3km 정체되고 있고 남해고속도로 본선 부산 쪽으로는 덕천 165km 지점 갓길에 시설물 보수 작업 중인데요. 이 때문에 뒤로 속도감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순천 방향으로는 동김해 부근 159km 지점 2차로에 시설물 보완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남해제 2지선 냉정 쪽으로 낙동대교 일대로 밀리고 있습니다. 서부산 요금소에서 가락을 지나 장유 구간은 이동 여건 좋은 상태인데요.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서상 부근 122km 지점 2차로에 교량 점검 작업 중이고 반대 통영 쪽으로도 이동량 꾸준한 가운데 통영 2터널 11km 지점 2차로에 작업 구간 있습니다. 서상에서 함양 터널 쪽으로도 1차로에 작업이 한창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경남 지역 본부였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는 부산지방 기상청 연결해서 전해듣겠습니다. 강희진 리포터. 네, 현재 부산과 울산, 경남 지방으로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는데요. 늦은 오후부터는 점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반면 동해안 지방으로는 동풍이 불면서 기온 상승이 저지돼 평년보다는 조금 낮은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높게는 30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동해안 지방은 동풍이 지속적으로 불면서 너울로 인해 파도가 높게 일겠으니까요. 해안 저지대와 방파제 등에서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은 22.6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중앙대로 내선교차로에서 동래 롯데백화점 방향으로 원활하고 아시아드대로는 거선교차로에서 사직 삼거리 양방향으로 이동여건 좋은 상태입니다. 우암로는 우암 삼거리에서 동천 삼거리 방향으로 무난한 주행여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초를 구워 황토로 빚어 만든 산소가 나오는 흑표욕침대 협찬 TBN 55분 교통정보 도남선이었습니다. 어머! 학교 앞이야! 천천히! 아무도 없는데 뭘! 애들이 차 조심하는 거 봤어? 차가 애 조심해야지! 아휴, 알았어요. 학교 앞에서는 무조건 속도를 줄여주세요. 내가 누군가의 아이를 보호할 때 누군가도 내 아이를 보호해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우리 아이 보호구역이라니까. 오, 내 친구 똑똑하네. 친구처럼 배려하는 교통문화. 함께 가는 금융친구 트루프랜드 한국투자증권이 함께합니다. TVN 교통 캠페인 도로교통공단 박희정입니다. 한 뼘도 채 되지 않는 안전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많은 통계자료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치사율이 3배 이상 높았다거나 차 밖으로 튕겨져 나올 위험성은 2.2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꼭 법적인 의무사항이어서가 아니라 나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띠 착용, 습관으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FM 94.9MHz 부산 교통방송입니다. HLDN 행복한 순간마다 내 곁에는 TBN 한국교통방송 선진교통문화의 리더 도로교통공단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